그럼 계속해서 또 하나의 특별상 시상을 이어갈 텐데요. 그라운드 위에서 예술적인 순간을 만들어낸 선수에게 드리는 상이죠. 골든 포토상입니다. 시상엔 김진경 한국 스포츠 사진 기자 회장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진경 한국 스포츠 사진 기자 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옆쪽에서 나와주고 계십니다. 자, 김진경 회장님. 자, 어떤 선수가 뽑혔을 것 같은가요? 아마 많은 야구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던 그런 선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선수일지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 김진경 회장님께서 공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2015년 한해 가장 역동적인 순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공개해 주시죠. 바로 두산베어스의 유희관 선수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그 어느 선수가 뽑혔을 때보다도 많은 환호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유희관 선수가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자, 8월 9일 LG전 7회 초 2사 1루 상황에서 상대 타자 이문 선수를 상대로 해서 삼진을 돌려세우면서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네, 유희관 선수께는 트로피와 액자, 디지털 카메라가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자, 유희관 선수, 자, 꽃다발 받으시고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와주시죠. 수상 소감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전통이 있어요. 골든 포토상. 똑같이 포즈를 취해 주시는 건데요. 잠깐 좀 내려놓으시고요. 네. 지금 이 사진, 이때를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 순간에 그 순간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삼진을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이 포즈를 한번 똑같이 한번 재현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포즈로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를 뽑아주신 사진기자협회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뭐, 정작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으시지만, 저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끔 항상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저희를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멋있는 포즈와 세레머니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예, 던질 때 이상한 표정이랑 몸매 사진은 예, 좀 자제해서 올려주시도록 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골든 포토상 영예의 주인공은 두산베어스의 유희관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유희관 선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그 어느 선수가 올라왔을 때보다도 많은 환호성이 나왔는데, 네. 유희관 선수의 모습도 아주 멋졌지만, 네. 아마 여기 선정은 되지 못했지만, 많은 선수들이 또 멋진 장면을 연출을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장면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유희관 선수가 아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내년엔 또 어떤 선수의 어떤 특별한 순간이 골든 포토상의 영예를 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2015 타이어뱅크 KBO 골든 글러브 시상식 본격적으로 포지션별 본상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야수 부문입니다. 시상엔 셰프 최현석 씨와 모델 유승옥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셰프 최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최현석 셰프님은 요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야구도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제가 사회야구 이제 17년 차 투수인데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멋지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와.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멋집니다. 네. 아, 정말 아주 멋집니다. 셰프님 못지않게 여기 정말 멋진 선수분들 많이 나와 계신데요. 먼저 외야수 부문 후보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외야수 부문 두산베어스 김현수. 두산베어스 민병헌.
삼성 라이온즈 박혜미. 삼성 라이온즈 최영우. NC 다이노스 나성범. SK 와이번스 이명기. 한화 이글스 이용규. 롯데 자이언츠 손하섭. 롯데 자이언츠 김아두치. LG 트윈스 박용태. 케이트 위즈 유한조. 케이트 위즈 이대형.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누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자, 2015년 타이어뱅크 KBO 골든 외야수 부문 수상자는 두산 베어스의 김현수 선수. 네, 또 계신데요. 두 번째 수상자는 NC 다이노스의 나성범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세 번째 수상자는 KT 위즈 유한준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세 명의 선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김현수 선수, NC 다이노스 나성범 선수, KT 위즈 유한준 선수입니다. 두산 베어스 김현수 선수는 타율 12, 홈런 7위, 4.62를 기록했습니다. 네, NC 다이노스 나성범 선수는 타율 9위, 홈런 7위를 기록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나성범 선수가 현재 훈련소 입소 중이죠. 박민우 선수가 대신 수상해 주겠습니다. 자, 김현수 선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나성범 선수를 대신해서 박민우 선수가 대리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T 위즈의 유한준 선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면서 첫 골든글러브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자, 김현수 선수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꽃다발을 또 가지고 오시는데요. 일단 받아주시고요. 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팬들이 메이저리그 가지 말라는 연호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5년 만에 받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받으려니까 기분 좋고, 이렇게 10년 동안 두산 팬분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감사하고, 제가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김현수 선수, 속 시원하게 한번 팬들 앞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꽃을 떨어뜨리셨어요. 오늘 에이전트한테 전화 왔는데요. 좀만 더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요. 네. 네, 팬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 환상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키스톤 콤비 유격수와 2루수 부문인데요. 먼저 유격수 부문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씨와 레이디 제인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디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홍대가 아닌데도 레이디 제인 씨 오늘 더 여신 같으시네요. 대본에 써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은결 씨야말로 오늘따라 정말 멋있어 보이시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콤비 플레이, 환상의 콤비 플레이를 선보이는 키스톱 콤비죠. 네. 네, 유격수 부문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유격수 부문
삼베어스 김재호. 삼성 라이온즈 김상수. 넥센 히어로즈 김하성. 스케이 와이번스 김성현. 엘지 트윈스 오지화. 네, 정말 쟁쟁한 후보들인데요. 제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스 장식 유효하우스 부분 수상자는요, 축하드립니다. 두산베어스 김재호 선수. 네, 유격수 부분 수상자는 두산베어스 김재호 선수입니다. 3할 7리의 타율로 3할 유격수의 자리에 오르면서 개인 첫 골든글러브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네, 프리미어12 국가대표 주전 유격수로도 활약하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김재호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골든글러브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결 씨가 전달해 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요. 동료인 김현수 선수가 또 꽃다발 들고 나왔습니다. 네, 김재호 선수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2015년을 정말 제가 어떻게 더 감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정말 이상을 기다렸고, 또 주전 유격수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결과가 이렇게 올 한 해 다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김태형 감독님 뭐 새로 부임하셔서 저를 또 많이 믿고 의지해 주셔서, 의지하고 해 주셔서 제가 또 더욱더 플레이하는데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항상 저희 팀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저희 사장님, 단장님,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항상 응원해주신 저희 두산베어스 팬들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직 프로포즈를 아직 못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요. 네. 네,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이제 예비 신부가 와 있는데 정말 정말 너무 사랑하고요. 널 만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도록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아, 지금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아무튼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호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포수와 투수 부문 시상 있겠습니다. 먼저 포수 부문 시상인데요. 시상엔 배우 김광규 씨와 장희진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규입니다. 장희진입니다. 네,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요. 선배님의 그 야구 사랑이 또 굉장히 남다르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늘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도 야구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그라운드에서만 보던 선수들을 이렇게 무대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아, 정말 영광이고 씩씩하고 뿌듯합니다. 네. 네, 아, 저도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하는 자리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열심히 그라운드 누벼주신 선수분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치열했던 2015년 시즌 동안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깔끔하게 잡아준 선수들입니다. 그럼 포수 부문 후보부터 보시죠. 포수 부문 두산 베어스 양의지. 삼성 라이온즈 이지영.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 네,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포수 부분 수상자는 두산베어스 양의지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두산베어스 양의지 선수 올 시즌 132경기에 출전하며 타율 11위 20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수상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팀의 우승뿐 아니라 프리미어 12도 이끈 국가대표 안방마님이시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동료 선수들이 또 꽃다발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들어주시고요. 네, 수상 소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올해 너무 고생하신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항상 야구장에서 저를 부모님처럼 다독여 주신 우리 저희 강인권 코치님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여기 와서 수상소감을 진짜로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해가지고 좀 오늘 길게 하려고 하는데 짧게 하라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두산 베어스 팬들 행복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의지 선수.